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선거 처리돼서 이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 선거전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기회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1947년 10월 26일에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할 때 이름은 힐러리 다이앤 로뎀. 미국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세 개인데, 첫째 이름이 그 이제 first name 또는 given name이라고 하고 보통 쓰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middle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름을 한개더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 이름, middle nam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last name이라고 하는데, 그 family name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그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다이앤 로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힐러리의 정식 이름, 출생했을 때의 정식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휴 로뎀, 어머니의 이름은 도로시 로뎀입니다. 아버지는 직업이 두레이파리 장사를 합니다. 창에 그는 두레이파리를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중류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 도로티는 그 친정이 그 가정이 좀 불화가 있어서 그렇게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에 집을 떠나서 이제 이집저집 다니면서 내니 노릇을 했습니다. 내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인데, 조금 부잣집에는 식모가 있습니다. 식모는 주로 음식을 하는 것이 식모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하우스키퍼라는 것이 있는데, 하우스키퍼는 이제 식모가 하는 일도 하고, 또 집에 집 수리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집 전체를 맡아서 돌보는 사람을 하우스키퍼라고 합니다. 물론 하우스키퍼가 집 수리를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사람을 데려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모도 물론 그러한 일을 합니다만은, 그 식모나 하우스키퍼나 좀 비슷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있는 아이들만을 돌봅니다. 갓난아이도 돌보고, 조금 큰 아이도 돌보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내니라고 합니다. 힐러리는 집에 남자 동생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인데, 그러니까 힐러리가 제일 맏입니다. 맏이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는 휴 주니어.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될수 있는 대로 좀 틀리는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시니어라고 하고 아들은 주니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손자까지 징손까지 그 같은 이름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hird, fourth, fifth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힐러리 집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휴니까 휴고 또그 아들 이름도 휴니까 아버지는 휴 시니어, 아들은 휴 주니어가 됩니다. 가령 손자를 낳아서 또 휴란 이름을 붙이면은 휴 서드라고 합니다. 또 증손을 봐서 그것도 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휴 포스라고 그럽니다. 휴 3세, 휴 4세 그렇게 됩니다. 그 다른 남자 동생 이름은 앤토니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힐러리의 친정 집안은 신앙생활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또이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아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아주 잘했고, 또 애국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자아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분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항하는 집안입니다. 한국에서는 골목대장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사회에서 이제 그좀 힘센 아이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아이가 이제 다른 힘 약한 아이들을 눌리고, 거기에서 지가 대장 노릇을 합니다. 여자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골목대장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힐러리도 어릴 때부터 이 분리에 대해서 늘 대항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가정은 감리교 가정입니다. 감리교 가정이고 또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처음부터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를 후원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힐러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힐러리는 그 동네의 정치가 골드워라의 캠프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965년 내가 1963년에 미국에 왔는데 1965년에 힐러리가 웰스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웰스리 칼리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여자 대학으로서는 아주 일류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아이비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전통 있고 좋은 우수한 대학을 말합니다. 어떤 대학이 있냐 할 때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코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이 여섯 학교를 아이비 스쿨이라고 합니다.
또 여자 대학 옛날에는 남녀 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자 대학으로서 제일 좋은 대학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학을 7개의 여자 대학을 세븐 시스터 스쿨이라고 그럽니다. 세븐 시스터 스쿨. 7개의 시스터 여자 형제 학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브림모아 대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웰슬리 대학 또뭐 스미스 칼리지 이런 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힐러리는 1965년에 웰슬리 대학에 입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공화당이었는데 웰슬리 대학 다니면서부터 말틴 루터 킹을 알게 됐습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을 듣고는 아주 감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힐러리의 민주당은 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힐러리는 웰슬리 대학 다닐 때도 물론 정치학도 전공을 했지만은 아주 정치적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회장이 돼서 학생회를 대표해서 총장, 그 당시에 총장이 루스 애담스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는데, 루스 애담스와 늘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힐러리가 루스 애담스 총장에게 특별히 청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웰슬리 대학에 흑인 학생들을 많이 입학시키라. 이 세븐 시스터 스쿨은 옛날부터 아주 미국에서 귀족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면은 정부에서 돈을 빌리고 또 장학금도 많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이라도 다 대학을 가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븐 시스터 스쿨이 생겼을 당시에는 모두 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집에 돈이 많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갔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여자를 대학에 보내는 가정이 많지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세븐 시스터 스쿨에 가려고 하면은 집안에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딸들만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말하자면 귀족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장학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아무나 많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흑인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고 하면은 학교에서 흑인 학교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그 웰슬리 대학 들어갈 정도로 실력이 있는 흑인 학생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총장에 가서 흑인 학생들이 공부를 좀잘 못해도 이 웰슬리 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 또 웰슬리 대학에서 더 많은 흑인 강좌를 해야 된다. 과목 중에서 그
흑인 역사라든지 흑인 사회학이라든지 그러한 흑인에 관한 강좌를 더 많이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흑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백인들도 흑인 사회를 잘 알아야 되고 흑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흑인들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백인 학생들이 어떻다는 걸잘 알아야 되고 또 흑인 학생들도 흑인의 역사와 흑인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또그 당시에 웰슬리 칼리지에서는 식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좀 차이점인데 한국에서는 일류 식당에서라도 보면은 음식 먹을 때 남자들이 전부 재킷 우아기 위에 입는 옷을 양복 옷을 벗어서 그 옆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일류 식당에서 정식인 음식 먹을 때라도 옷을 벗고 먹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집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더라도 저녁 먹을 때 특히 정식 손님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또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벗고 있던 옷도 다 입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 학교인 웰슬리 칼리지에서도 식당 밖에 있을 때는 뭐 바지를 입든지 뭘 입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식당에 들어올 때는 다 치마를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힐러리는 식당에 들어갈 때 치마를 안 입어도 되도록 그렇게 총장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왜그 식당에 들어갈 때꼭 치마를 입어야 되냐? 치마 안 입고 바지를 입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규칙을 좀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졸업식 때에그어 이거는 힐러리가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힐러리 친구들이 총장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졸업식 때 학생 대표가 연설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때 학생 대표도 연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힐러리 친구들이 그 학생회를 대표해서 총장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웰스리 칼리지의 전통에 없는 것이다. 전통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고집을 세워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에 학생 대표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회장인 힐러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가 연설을 아주 잘했습니다. 특별히 연설을 잘해서 이제 이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힐러리의 연설이 헤드라인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힐러리 연설을 특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사진도 많이 찍고 힐러리의 그 연설에 대해서 평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힐라리가 연설을 끝난 다음에 박수를 어떻게 많이 쳤는지 라이프 잡지에 의하면은 7분 동안 계속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1973년에 힐러리가 예일 대학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예일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졸업을 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가 예일 대학 로스쿨 다닐 때 거기에서 빌 클린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1973년에 이제 힐러리와 클린턴이 다 같이 그 예일 대학을 졸업했는데, 힐러리는 그후 1년 동안 예일 대학에 남아서 그 예일 대학 그 예일 차일드 센터, 예일 대학 어린이 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Children and Medicine, 어린이들과 의료에 대해서 연구를 1년 동안 더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빌 클린턴은 아르칸소로 내려가서 아르칸소 대학 아르칸소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힐러리는 1년 동안 차일드 센터에서 일한 다음에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서 그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말썽이 많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제 준비를 하는데, 임피치먼트, 닉슨 대통령 임피치먼트 탄핵 그 준비를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제 힐러리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고 또 예일 대학에서도 우등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가를 꿈꾸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팀에서 힐러리를 받아주어서 힐러리가 그 팀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닉슨이 대통령을 사임했습니다. 대통령을 사임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준비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힐러리도 아르칸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 힐러리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변호사로서 정치적인 그러한 분야에서 일할 자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총구석으로 내려갔느냐. 그렇지만은 힐러리는 남자친구 따라서 아르칸소로 내려가서 역시 그 아르칸소 대학 로스쿨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수라고 해도 조교수입니다만은 조교수부터는 다 그냥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에 힐러리와 클린턴이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76년에 빌 클린턴이 선거를 통해서
아르칸소 검찰총장이 됩니다. 아토니 제너럴, 아르칸소 아토니 제너럴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그러니까 3년 뒤지요. 3년 뒤에 선거를 통해서 아르칸소 지사가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아르칸소 지사가 되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나이 적은 최연소,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최연소 지사가 생겼다고. 그 후에 1980년에, 79년에 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80년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첼시 빅토리아 클린턴입니다. 이 딸이 이제 이 부부 사이에는, 힐러리와 클린턴 사이에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딸이 그때 민주당 대회할 때그 어머니 힐러리 대통령 지명 수락 연설할 때그 자기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힐러리 이름을 자기 어머니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서 이제 연설을 시켰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일인데, 빌 클린턴이 아르칸소 지사가 되어서 이제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지사라고 온 미국 천지가 떠들썩했지만은, 봉급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쓰면은 세금 띈뒤 다음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 봉급이 1년에 34,527불입니다.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은 인플레 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34,000불 주지사가 34,000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국 정치가들 좀그 생각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미국에는 물론 미국이라고 특별한 나라는 아니고 미국에도 뭐 있을 건다 있고 뇌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뇌물이 그냥 정상적인 일이고 미국에서는 뇌물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뇌물 돈 일전 한푼 없습니다. 그런데 34,000불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너무 봉급이 적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뇌물 안 받고. 일전에 인터넷에서 신문을 봤더니 뉴 잉글랜드 어떤 주에서 지사가 봉급이 너무 적어서 그 지사 부인이 그 동네에 식당에 나가서 웨이트레스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미국선 이렇게 정치가들도 돈이 봉급이 적어도 이렇게 부인이 나가서 웨이트레스 노릇까지 하면서도 뇌물 먹지 않고 그래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힐러리는 아르칸소에 있는 그 로펌 중에서도 좀큰 로펌, 로즈라고 하는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얼마를 받았냐고 할 때면은 연봉이 20만 3,172불입니다. 그 20만 불을 자기 남편은 3만 4천 불 버는데 이 부인은 2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는 이 부인이 번 돈을 가지고 주로 해 나가게 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이 지사가 끝난 다음에 재선 다시 하려고 출마를 했는데 선거 결과 재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그 정치 평론가들이 왜빌 클린턴이 낙선을 했는가? 빌 클린턴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잘 해나가는 사람인데 왜 낙선을 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그것은 그 부인 힐러리 때문에 낙선을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 힐러리 때문에 낙선을 했느냐? 힐러리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보스턴에서 살고 워싱턴 DC에서 살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시카고에서 살고 도시에만 살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한국에서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히피 문화가 한창인 때입니다. 히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 대학생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던 문화인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또 머리 모양도 이상하게 해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가 한참인 사람들인데 힐러리가 아르칸소에 가서도 이 히피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옷도 이상하게 입고 늘 바지 입고 힐러리는 바지를 잘 입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또 그때 이제 그 페미니즘 힐러리는 아주 페미니즘의 열성 분자인데, 페미니즘 여성주의자지요. 그러니까, 미스터 미세스 하는데, 원래 미국의 전통은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전부 다 미스터입니다. 어른 아이들도 그냥 미스터라고 하고, 아주 나이 많은 노인도 미스터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미스라고 하고, 결혼하면 미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자들은, 미스 미세스라는 말을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미즈, MS 해가지고 미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늙은 노인이나 여자들은 전부 다 미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편성을 따라가지 않고 친정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알콘소에서 살 때에도 힐러리 라뎀이라고 했지 힐러리 라뎀이라고 했지 힐러리 클린톤이라고 안 했습니다. 힐러리 라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알칸소 시골 사람들이 힐러리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남편 성을 따라서 미세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해야지 왜 미스 힐러리 라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힐러리가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떨어져서 그렇게 빌 클린턴이 지사 재선에서 낙선을 했다. 그렇게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힐러리는 모든 것을 다 고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힐러리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힐러리는 그렇게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힐러리는 융통성이 많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힐러리를 미국 사람들은 프래그마티즘, 한국말로는 실용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용주의, 사실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이 별로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실용주의라고 그러는데, 또 일반적으로 실용주의라고 하면 좀더 프래그마티즘을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는 이러한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데 적응을 해서 결과를 힐러리는 그 결과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빌 클린턴의 정치 생활에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부터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미세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몸치장도 다 바꿨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유부녀의 몸치장을 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바꾸고, 힐러리는 항상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안경도 벗어버리고, 컨택트렌즈를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빌 클린턴이 또 지사 출마를 했는데, 지사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힐러리는 융통성이 있는 실제주의자입니다. 그 후에 1993년 1월 20일 날,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빌 클린턴이 대통령 취임하는 첫째 주에, 빌 클린턴이 뭘 했느냐고 할 때면은, 힐러리에게 하나의 중한 책임을 임명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을 개혁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백악관 안에 별도로 자기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 생긴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퍼스트레이디, 대통령 부인이 백악관 안에 사무실을 가진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가정부인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나갔지, 대통령 부인이
자기 남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미국 역사상 처음 생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할 때면은 힐러리와 빌이 공동 대통령이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꽃 같은 권리를 가진 공동 대통령, 두 사람 대통령이라 이렇게 해서 코프레지던트란 말을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당시에 있던 그 미주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내 칼럼에서 힐러리의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을 공동 대통령 코프레지던트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주필이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 코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다른 말로 그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주필 생각에 코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힐러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 개혁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맡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그 제도를 완전하게 그 초안을 잘 만들었는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시민들이 다 돈이 없어서 병이 나도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빌 클린턴도 늘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것인데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에서 시민이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의사한테 못 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료보험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힐 클린턴이 그것을 해나갔는데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국 시민들이 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보험을 사야지 어떻게 국가에서 그걸 공짜로 그렇게 줄수 있느냐. 그건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할수 있는 일이지 미국에서는 그거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의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세력이 강할 때였기 때문에 힐러리가 초안한 그 의료보험안은 통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그 힐러리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힐러리에는 그 불구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구르 정신,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그 정신하고 또그이 사람의 실제주의하고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할것 같으면 미국 온 시민들이 다그 의료보험을 가지는 그 일은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공화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 전체가 아니고 빈민청에 있는 어린이들, 빈민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줄수 있는 보험, 이거는 공화당에서라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Children's Insurance Pla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화당에서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에서 통과가 돼서 Children's Health Insurance Pla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민층 어린이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은 힐러리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부가 뉴욕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힐러리가 정면에서 정치 운동을 나섰습니다. 뉴욕 참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참의원 의원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국제 문제를 주로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뉴욕주의 연방 참의원이 돼서 이제 지방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또 재선에 출마해서 또 재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지만은 2007년에 힐러리는 대통령 출마를 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이제 오바마와 같이 민주당 지명을 받으려고 이 후보 지명을 받으려고 경쟁을 했는데 이제 힐러리가 오바마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오바마가 민주당 지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맥케인을 눌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힐러리를 오바마가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힐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힐러리의 하는 일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힐러리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어쩌면 She has a liberal heart and a conservative head. 힐러리는 보면 머리는 공화당 보수주의 머리고 힐러리는 보면은 머리는 보수주의 머리고 그 심정은 자유주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뭘 생각할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때는 자유주의적으로 실천을 한다. 이게 아마 힐러리의 그 살아온 그 인생에서도 그 해석이 될수 있는 문제인데 어릴 때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을 듣고 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사상에 도취가 되어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힐러리 속에는 이두 가지 경향이 늘 상호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